해운 불황으로 해운 기업들의 경영 파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견 벌크 선사인 창명해운은 지난 11일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 선사는 해운 호황기이던 지난 2000년대 중반 신조선 16척을 발주하는 등 공격적인 확장 정책으로 주목받았으나 불황이 찾아오자 고점에 발주한 선박이 부메랑이 돼 심각한 유동성 난에 시달렸습니다. 타선대는 24척 275만 톤인 반면 장기 운송 계약은 한 건도 확보하지 못해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불황기에 취약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자본금 마이너스 2,955억 원, 부채 1조 1,869억 원의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채권자는 외환은행, 농협, SK해운 등 396곳에 이릅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현장 검증을 했으며 심사를 거쳐 조만간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이후 법정 관리를 신청한 선사는 대부 인터내셔널 쉬핑, 삼선 로직스, SW해운 등을 포함해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